윤재기 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는 한카피입니다. 오늘은 니나기 긴급편성 하크하크 그는 어디로 가는가 편을 만들었습니다. 반려인이 육지로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해야 돼서 급하게 편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은미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은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게 돼서 굉장히 어색할 텐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황은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니나기를 이게 듣기만 하셨지 사실은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척 어색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또 하는 데까지 잘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 보고요. 또 특별하게 또 육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육지인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출연하니까 또 기분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비님은 제주에 참 자주 오세요. 근데 이번에는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은 어떠세요? 이번에는 사실 여행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쵸. 애기를 만나러 온 거라서 네. 엄청 설레고 마음이 급했어요. 네. 급했다는 게 어떤 마음적으로 아니면 진짜 행동도 이렇게 막 급하게? 행동도 자꾸 막 운전을 하는데도 급하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앞서가지고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어서? 네, 맞아요. 그랬구나. 그래요. 고양이 집사가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저희도 우리 하크하크를 만장일치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크하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또 이 친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은비님의 오래된 반려묘 청이가 이제 한 7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한동안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하셨고 같이 자던 공간인 침대에서도 잠들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이들 겪는 펜더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지금 좀 나아지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겠죠. 저는 이 방송이 이렇게 눈물 범벅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울면 또 우리 같이 울잖아 보고서. 어떠세요? 우리 청이, 무지개 다리를 걷는 청이. 청이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어서가 아니고 언제 생각해도 사실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감정이 무뎌지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나면 한참 동안은 울컥울컥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은비 씨에게 보내도 될까라는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은비 씨만한 반려인이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해서 저희도 참 기쁜 마음으로 보내지만 마음 한켠은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코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릴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흘릴 줄 몰라가지고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긴급편성이니만큼 우당탕탕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 약간 방임도 하시고 좀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애들 숨소리, 또 기침소리, 또 이런 행동에도 과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우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은비 씨는 제가 봤을 때 좀 후자 쪽이에요. 청이가 건강한 편이었는데 또 어쩌다 후자의 키우는 방식을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안전제일주의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려서 많이 듣고 자랐던 아빠 말씀이 조심해, 항상 조심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너무 이게 층고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리고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건넌다든지 하는 거를 절대 못하게 하셨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항상 청이한테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안아서 내려주는 정도로 늘 조심하라는 말을 옆에서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전이다. 영향을 받았다. 아빠의 영향을 받았다. 완전하면 좋죠. 그래서 병원도 좀 자주 가시고 병원에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오니까 이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학교도 또 그렇게 키우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청이가 저한테 너무 많이 소중했고 그래서 조금 더 제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이 이렇게 확 넘쳐서 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근은 조금 덜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도 너무나 불편하고 아이한테도 불편하다면 그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을 덜어내고 순간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은비 씨는 학교가 길 밖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쓰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일단 첫째로 학교가 굉장히 성이랑 많이 닮아 있고요. 그 외형이. 그래서 저 고양이가 뭐지? 하고서 들여다봤어요. 근데 아이 이제 하는 행동이 너무 집고양이인 거예요. 이게 뭐 정말 버려졌는지 아니면 집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우던 반려묘의 외형이나 눈이 좀 닮아서 끌렸을 텐데 이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아이를 전 아이에게서 닮은 점을 찾아서 대타를 찾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내가 닮아서 학교에게 끌린다.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타를 드리는 건가 하는 고민도 있고 이제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많이 예뻐해 줘야 하는데 제가 이제 청이의 두 번째 청이로 이 아이를 만들고 마음을 쏟을까봐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인정해야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이 때문에 이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청이가 사실은 없었다면 저에게 없었을 고양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내 새끼가 된 것처럼 예뻤어요. 학교가. 원래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귀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미묘하게 외향이 다르더라도 성격이 비슷하거나 어떤 패턴을 갖고 사람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제2의 청이를 찾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그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품종묘라서 내가 좀 이렇게 끌리나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품종묘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길에 사는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학교처럼 사람에게만 이렇게 앵겨준다면 집으로 또 몇 번이고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품종묘라서 끌린 건 아니고 조금 청이하고 닮아서 끌렸던 마음이 더 크시죠? 네, 맞아요. 너무 사람 손에 타는 모습이 저렇게 사람이랑 있는 게 좋은데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가족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네. 그래요. 청이를 보낸 지 이제 7개월이 됐고요. 청이와 함께 산 가족들은 우리 학교의 입양에 좀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 어머니도 듣고 계실 텐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직 모두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원체 동생도 어머니도 아껴주셨기 때문에 반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다시피 해서 지금 학교를 데려가시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왜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저랑 같은 이유
거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내고 나서 너무 많이 저도 힘들어했고 이제 온 가족이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두 번 슬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약간 반대하는 결혼을 지금 우리 시연자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모두 정말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의 다른 제2의 뭔가가 아닌 학교 자체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길에서 온 아이죠. 그래서 나이도 추정하는 나이일 수밖에 없고 간단한 건강검진 결과 입발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이의 수명이나 병이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결심하셨잖아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얘가 병이 있을 수도 있다. 나이도 뭐 정말 병원에서는 사실은 이빨만 보고 7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사장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계시니까 사장님이랑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장님은 저 한카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카피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데려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이가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청이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후 2개월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이 아이가 뭐 아픈 거를 제가 뭐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고쳐질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한참 아프다가 정말 가게 되더라도 그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청해를 갑작스럽게 보내면서 든 마음일 수도 있죠. 그렇죠. 참 오래 살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갑자기 잃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어진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해도 내가 케어했고 내가 하루하루 충실했으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학교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유전이다라고 말했듯이 약간의 건강 염려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한번 이렇게 오시면은 바로 데려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1차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어저께 하고 학교가 뭐 이빨 말고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체크하러 온 거고 또 이제 돌아가서 일을 하시다가 또 2차로 와서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태워 가는 걸로 택했습니다. 임시 보호하면서 정이든 저로서는 또 만일주일이 더 주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참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엄청 눈앞에 아른거릴 것 같아요. 일주일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학교를 이제 보러 가기로 한 날부터요 집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있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나도 상상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그냥 저한테 그 첫 번째 고양이 청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학교도 내가 문을 열면 그분 앞으로 이렇게 나와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잠을 잘 때 제가 청이를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침대에서 잠을 못 잤는데 그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청이 그 유골함을 아직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제가 조금 잠버릇이 나빠서 그 유골함을 이렇게 조금 떨어뜨리거나 할까 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데다 옮기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힘들어서 유골함을 테이블로 꽁꽁 감싸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이거 오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깨질까 그 호두나무 그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깨지지 않는다고 듣기는 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치. 그래서 옆에 두고 자는데 이제 떨어지면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한참 침대에서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청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근데 그거를 아이가 오기로 하고서 청이 존이 있어요. 그 청이 존에다가 올려놓고 청아 동생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었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자꾸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서 그래요. 동생이 올 거야 하고 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그냥 계속 제주도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루가 이틀 같고 일주일 같고 그런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그렇죠. 그렇게 빨리 흐르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딱 봤는데 너무나도 예뻐서 깜짝 놀랐어. 벌써부터 니 새끼 나도 귀엽다의 취지에 맞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나도 예뻐요. 이제 돌아가면은 정말 일주일이 7년 같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이 7시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울어요? 사장님 울어요? 아니, 애 뺏어가는 줄 알겠네. 그니까요. 저는 또 빠르게 흐르겠죠. 우리 둘은 분명 하나이를 두고 다른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게 네. 참 재밌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농담처럼 우리 은비 하나만 절교하면 된다. 내가 학교를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 저도 고양이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모르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또 되게 친한 동생이 히끌을 키우지만 사실 고양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갔을 때 반겨준다고 하셨지만 개가 반겨주는 거와 또 느낌이 완전 다르고 또 개와 교감하는 거와 또 다르고 얘가 나를 정말 기억하고 좋아해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누구 친구네 집에 가거나 뭐 히끌을 봤을 때 저한테 이렇게 냥 하고 오는데 이게 나를 알아서 반겨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확실히 다른 교감 능력이어가지고 사실 학교가 가면 저희를 또 잊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보낸 캐롤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가면 저를 기억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저한테 너무 커서 고양이에 대해서 사실 마음을 잘 못 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를 이렇게 침대에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도 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감들을 보면서 아, 왜 이렇게 고양이 집사님들이 침대를 못 떠나고 고양이를 예찬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어서 참 들을 때는 개와 다르게 나는 고양이는 인보가 가능하다. 나 이런 식으로 몇 마리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학교를 은비 씨가 뺏어간다는 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은비 씨가 사실 되게 빨리 결정을 해줘서 우리 학교를 데려가지만 결정을 늦게 했다면 저는 우리 점장을 또 설득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고양이를 키우자. 이 집은 고양이를 위한 집이다. 하고 할 만큼 저는 정말 하크에게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의 시간은 정말 무척 빠르게 흐를 것 같아요. 우리 은비는 무척 느리게 흐를 거고요. 학교에 또 이름을 가지고도 고민을 좀 하고 있잖아요. 언니가 아니고 누나죠. 누나의 이름이 은비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한테 금비를 생각해서 금비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위가 금비고 아래가 은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또 은비까비의 까비로 결정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학교가 또 입에 붙는다고 해서 하크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히끄랑 너무 혼돈을 주기 때문에 하크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그렇고 저는 학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꿀고양이라서 사실은 그 꿀을 이름에다가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굴 어떠세요? 학굴. 학굴이요? 학굴. 고려해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아는데 고려 부탁드립니다. 학굴. 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그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학교는 피하예요. 네, 학교는 피하고 생각해볼게요. 학굴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학급 자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제 발언권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자랑을 좀 해볼까요? 이틀 봤잖아요. 네. 어때요? 다른 고양이들 이제 뭐 청해도 있었고 또 다른 고양이들도 많이 봤을 텐데 저는 이제 기준이 많지가 않아서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는 일단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까지? 네. 절교한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청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민하기는 했지만 뭐 사람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집에 왔을 때 뭔가 숨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인 제가 뭐 목욕을 씻기거나 이렇게 조금 고양이가 싫어할 만한 한테 이제 좀 싫어할 만한 행동을 조금 하면은 굉장히 그 싫은 티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얘가 너무 얘는 진짜 꼬리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가 가서 보는 거는 처음이니까 또 낯선 사람이어서 낯가리고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와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리고 낯도 안 가리고 발톱도 안 세우고요. 정말 완벽했어요. 저는 처음 만날 당시에 사실 은비 씨를 만나러 오는 길이어서 은비 씨와 하크가 만나는 그 첫 장면을 못 봤는데 맞아요. 그렇게 완벽했나요? 네. 절교할래? 오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은비하고만 절교하면 하크를 제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꿀고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준이 되게 히크가 기준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실은 꿀고양이라고 해도 원체 개냥이 같은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비교 대상인데 히크 아범이 봐도 목욕시킬 때도 히크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성격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어제 병원 갔을 때도 선생님이 이런 애는 정말 드물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을 꼭 꿀을 넣어서 기승전 꿀. 기승전 꿀.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고양이를 잘 모르니까 네. 사회 출연자분께서 그 아침에 안 깨우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그때 밥을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크게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줄 때까지 좀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울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꿀고양인가? 라고 공감을 못했는데 학교도 첫날은 사실 밤새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고양이 좀 못 키우겠다 하고 첫날부터 상당히 멘붕에 빠졌죠. 너무 밤새 울었거든요. 근데 얘가 밖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만 실내에 놓고 보면 왜 막 탈출하려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인 줄 알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며칠 지나보니까 배가 고파서 울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넘기니까 지금 정말 울지 않고 처음에는 하룻밤새 울고 다음엔 4시, 5시, 6시, 7시 지금은 7시까지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또 밥 주면 조금만 그냥 그런 밥 주면 또 다시 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학교가 꿀고양이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그쵸? 너무 좋죠.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마음일까요? 맞아요. 로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고요. 복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호크가 사실 길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 건강이 나빠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사한 결과 치아, 그러니까 이빨 빼고는 전부 다 정상 소견이 나왔고 그리고 병원에 가는 중에도 잘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돌아올 때도 울지 않았죠.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제주도를 좋아해서 자주 왔었는데 제주도가 나한테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주도도 정말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양이를 데려갈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고 네. 마침 또 은비 씨가 오는 날 아침에 무지개가 정말 멋있게 떴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청이가 허락을 해주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도 했죠. 네. 두루두루 참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희가 또 복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SNS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저희 개들은 보통 이렇게 좋아요 수가 많이 나오면 이제 500 좀 넘는 정도가 나오는데 하크는 올렸다면 그냥 1000이 딱 넘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또 하크가 은비 씨에게 가도 인스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좀 어떠세요? 인스타 운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인스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 인스타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그 팔로우 요청을 하면 저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좋아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그 한카피님이랑 하다가 계정을 따로 파자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아 그러면 그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뭐 수요? 그런 요청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하크가 저랑 있는 그 시간을 계속 기록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청이랑 조금 다르게. 그래도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너무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하크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들의 뭔가 하크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와닿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부담스럽거나 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계정을 하나 새로 해서 이거를 피드를 올리고 하는데 너무 그런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면은 감사하면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그쵸. 그래도 길에서 응원받다 입양간 친구들은 아무래도 공공의 반려동물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인이 생겼고 멋진 반려인이 있으니까 과한 관심보다는 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자랑은 긴급현상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울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제가 울어서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렇게? 맞아요. 그게 제가 청인을 보낸 은비씨를 알아서 그러니까 보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방에서 듣고서 친구들이 다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도 사실은 참 걱정이 되고 섣부르게 전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그 언제쯤 마음이 잔잔해질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항상 아이들을 먼저 앞세운 분들에게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은비는 그 과정을 제가 잠깐잠깐이지만 봐서 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책없다가처럼 눈물을 좀 흘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니나기에도 공통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이건 특별 편이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는 계속 기다려줄까요? 당황. 니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생각하지 못했죠?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는 일단은 갑작스럽지만 생각하기 어렵죠. 여기 출연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특별히 빡빡 이렇게 나지는 않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통은 이렇게 시간이나 체력이나 네. 뭐 맞아요. 돈 이런 거 많이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저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나가서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청일을 보내고 나서 이모가 가깝게 사셔서 이모네는 개를 키우거든요. 그 한가피님도 개를 키우고 계시고 근데 저는 산책을 걔랑 막 네다섯 번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청이가 있으면서 항상 같이 다닐 수 없는 게 너무 좀 속상한 때가 있어서 걔를 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라고 같이 있는 시간이 뭐 덜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거를 그리고 조금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시간과 더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아이한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한 것 같고 경제적인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제주도에 아 내려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청이 그땐 청이가 있었으니까 청이가 진짜 혹시라도 내가 일을 못해서 애를 굶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었는데 경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이랑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거 라는 걸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는 반려동물에게 영상편지 쓰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또 여태까지 청이하고 하크 두 마리의 반려묘를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둘에게 전해봅시다. 먼저 하크에게. 눈물이 왜 나죠? 괜찮아요. 하크야 하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보자라는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안녕. 처음에는 누나 되는 줄 모르고 언니 되는 줄 알고 금비라고 지어줬는데 누나라도 언니라도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게만 오래 잘 행복하게 잘 지내자. 제주도에서 잘 지낸 것처럼 인천에 와서도 누나랑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안녕. 깔끔합니다. 하크하고 인천에서도 또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청이에게. 청이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좋아요. 청이에게도.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와. 누나는 잘 지내고 있어. 청이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건 못 쓰겠다. 깔끔하게 갑시다. 누나는 잘 지내고 있어. 청이도 잘 지내고 있어로 갑시다. 깔끔하게. 청아, 누나는 잘 지내고 있어. 청이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안녕. 그래요. 하크에게는 건강하게 잘 지내자는 말을 했고요. 우리 청이에게는 누나가 잘 지내고 있다고 청이도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녹음하는데 많이 고비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웃고 눈물도 분명 흘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아직 아이를 얘기하는 데는 이를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받아들이는 걸 또 혹자는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렇게 받아들이고 키우면 다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사랑했던 거고 새로 오는 아이는 또 새롭게 사랑을 받을 겁니다. 그걸 정말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은비 친구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학교를 데려가려면 한 일주일이 남았지만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 네. 또 학교를 데려가는데도 어렵겠지만 데려가서는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은비 씨를 행복하게 할지도 모르고 또 괴롭히게 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학교를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편성에도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교 잘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가요. 안녕. 안녕. 안녕.